이 앰플만 바꿔줬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피부 진정이 많이 됐어요. 시트가 일단 껌딱지 시트인 만큼 정말 피부에 찰싹 달라붙고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갈 때나 아니면 진짜 난 귀차니즘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고, 저처럼 머리카락 얇으신 분들 진짜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필리밀리에서 이거 곡률 다른 거 버전 2로 하나 더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오늘은 9월을 맞이해서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9월이 다가오기 전까지 올리브영에서 내돈내산으로 사보면서 엄선된 제품들만 들고 왔으니까 꼭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 추천할 제품은 비플레인 시카테놀 앰플이에요. 제가 요번에 결혼 준비하고 이사를 앞두면서 면역이 확 떨어졌어요. 저 진짜 그 체력 쓰레기로 주변에서 유명하거든요. 면역이 떨어지면 또 피부도 확 제가 뒤집히더라고요. 근데 최근 몇 달간 피부가 좋았는데 이사 오면서 제가 조금 무리하다 보니까 또 다시 면역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뒤집힌 거예요. 그냥 원래 쓰던 스킨케어를 썼는데 아무리 해도 피부가 좋아지지는 않고 계속 악화가 되는 거예요. 이삿짐 정리를 하다가 이 비플레인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거 워낙 유명한 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공병이 돼갈 정도로 지금 한 3주 가까이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걸 쓰면서 진정이 많이 됐어요. 다른 수분 크림이나 이런 거는 제가 평소에 쓰던 걸로 썼고 이 앰플만 바꿔줬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피부 진정이 많이 됐어요. 진짜 살짝 병풀 추출물 냄새 같은 게 나는데 그게 그렇게 역하지 않은 냄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은은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잘 쓰실 수 있고, 제형이 너무 가볍고 빠르게 흡수되는 제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피부 민감하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30ml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쓰다 보면 한달 만에 다 쓰는 용량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세일할 때 쟁여놓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브 껌딱지 시트 마스크 어성초 스티커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신라 호텔을 놀러 갔다가 그때도 이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피부 엄청 뒤집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때 아무래도 조금 노는데 피부 진정이 필요해서, 그리고 제가 항상 호캉스 가거나 어디 여행 가면은 밤에 다른 스킨케어를 하기보다는 이런 마스크팩을 하고 자거든요. 저녁 먹으러 종로 쪽으로 잠깐 나갔다가 거기에 있는 올리브영을 가서 고른 마스크팩이었는데, 시트가 일단 껌딱지 시트인 만큼 정말 피부에 찰싹 달라붙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에센스가 정말 가득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몸 전체에 발라도 에센스가 남을 정도로 정말 에센스가 가득 들어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 딴걸 하고 자질 않았는데, 심지어 맥주도 마시고 잤는데 그 다음날 화장이 진짜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요번 세일에 이 마스크팩 쟁여놓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특히 마스크팩은 1일 1팩 할수록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그 다음 제가 추천해드릴 제품은 비페스타 클렌징 시트 퍼펙트 클리어 제품이고요. 이것도 제가 그때 신라 호텔 갔을 때 클렌징 제품을 모르고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뭘 살까 하다가 그 색조 메이크업부터 피부 화장까지 다 지우자 하고 샀던 건데, 역시나 크게 자극적이지 않고 너무 잘 지워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 여행 다닐 때마다 들고 다니려고 제 애정템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갈 때나 아니면 진짜 난 귀차니즘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고, 세정력이 진짜 좋거든요. 세정이 안 되면 저는 다음날 바로 트러블이 나는 피부기 때문에 이거 쓰고 나서 그 다음날 트러블 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세정력이 정말 좋다는 걸 입증한 거라고 말할 수 있고, 휴대성도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그냥 제 손바닥만 하거든요.
이게 45매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아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가거나 진짜 가볍게 호캉스 같은 데갈때 들고 다니기 좋은 클렌징 시트여서 요번 올리브영 세일 때 이거 하나 쟁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추천드릴 제품은 이 힐링버드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제품들인데요. 일단 이거부터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거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라이트 제품이에요. 저는 사실 이거 그 기본 제품 있잖아요. 이것보다 조금 더 병진한 제품. 그게 저한테 잘안 맞았어요. 제 머릿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리지널은 바르면은 양 조절을 해서 뿌린다고 해도 떡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이트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저처럼 이렇게 머리카락이 얇으신 분들한테 적합한 제품이라고 해요. 라이트 제품이니까 많이 뿌려도 떡이 안 지겠지 하고 많이 뿌렸는데 떡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양으로 이렇게 한 두세 번 뿌리니까 떡이 하나도 안 지고 머리 말리기 전에 뿌리고 머리를 말리면은 엉키는 거 하나 없이 머리가 잘 말려지더라고요. 왜 힐링버드 이 앰플 좋다고 한지 이제 알았어. 이렇게 라이트 제품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처럼 머리카락 얇으신 분들 진짜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힐링버드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슈퍼 모이스처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층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크림층하고 이렇게 수분층으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쓰는 제품이고 이거는 머리를 말린 후에 쓰는 제품이거든요. 이걸 흔들어서 머리 전체에 뿌려주면 좀 잔머리도 정리가 되고 머리 부스스한 게 조금 가라앉아요. 그리고 머리에 윤기가 살짝 돌거든요. 그 일단 향이 미쳤어요. 헤어에서 나는 향기가 은근히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향도 좋고 머리에 윤기를 조금 더 더해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머릿결 얇고 수분감 없는 분들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거든요. 머리 다 말리고 나서 훅 케어를 하면은 진짜 좀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저한테 없어서는 안될 제품? 이제는 꼭 머리 말리고 나서 꼭 뿌려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 추천드릴 제품은 이 필리밀리 히팅 뷰러인데요. 이게 건전지 타입이 있고 USB 타입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으면 보통 USB 타입을 사는 편이거든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도. 이것도 건전지 타입보다 USB 타입이 몇천 원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단 USB 타입으로 구매를 했고 제가 정말 잘 쓰고 있어서 요번에 진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키면은 꾹 눌러서 키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중에 불이 살짝살짝 깜빡이면은 얘가 다 히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뷰러를 해주면은 속눈썹이 진짜 잘 올라가는데 저는 속눈썹이 직모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뷰러를 쓰면은 아무리 제눈 곡률에 맞는 뷰러를 쓰더라도 잘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다른 메이크업 영상들을 보시면은 제가 항상 라이터로 뷰러를 지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히팅 뷰러는 따로 라이터가 필요 없으니까 일단 너무 편리하고 진짜 가볍거든요. 그래서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USB 타입이니까 이게 만약에 충전이 안돼 있다면 급하게 그냥 충전 잠깐 해서 바로 쓸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 하나 단점이 있다면은 여기 곡률이 조금 넓은 편이에요. 저는 사실 라네즈 뷰러가 저한테 제일 잘 맞거든요. 근데 라네즈 뷰러는 둥그런? 근데 이건 좀 평평한 곡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평한 곡률이 더잘 맞으시는 분들은 진짜 살찌피시는 거 없이 진짜 베스트로 잘 사용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제눈 곡률에 좀 맞지 않아서 조금 불편하거든요, 사실. 필리밀리에서 이거 곡률 다른 거 버전 2로 하나 더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곡률이 맞지 않아도 너무 일단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터 없이도 일단 쓸수 있다는 그 만족감, 그 편리함,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요.
꼭 필리밀리 버전 2로 곡률 조금 더 동그란 거 만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추천 제품은 하트% 도트온 무드 6번 로즈 베이지 컬러예요. 제가 요번에 저집 앞에 가보니까 5번이 품절이더라고요. 근데 5번하고 6번이 베스트 컬러래요. 근데 저는 5번보다는 사실 6번이 저한테 더잘 맞을 것 같아서 6번 컬러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 주변에 진짜 활 모으신 친구들도 다 갖고 있는? 이거는 진짜 안 쓰는 친구들을 못 봤어요. 정말 이 립펜슬 하면은 이 하트퍼센트 제품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자연스럽게 발리고 슬림한 형태여가지고 이 입술 라인 따기 너무 좋고, 저는 사실 입술 주변이 그 포진이 자주 생겨가지고 좀그 포진 흉터 때문에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깔끔하게 정리하기 너무 좋고, 그렇다고 색상이 진짜 진한 게 아니어가지고 어떤 립하고 매치해도 너무 잘 어울리고, 건조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립 제형하고 섞어도 잘 섞이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쐬일 때 본인 피부톤하고 맞는 거 여러 가지 테스트해보고 두세 개 쟁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도 이거 요번 쐬일 때몇 가지 컬러 더 쟁일 예정이고, 저는 진짜 휴대성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슬림해가지고 데일리로 휴대하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 하트퍼센트 립펜슬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 영상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저희 집 앞에 올리브영이 그렇게 규모가 큰 올리브영이 아니거든요. 웬만한 동네에 있는 올리브영에 제가 지금 추천한 제품들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다 써보고 추천하는 제품이니까 이번 올리브영 세일 구매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